박사님, 박사님은 외신 얘기 좀 먼저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죠. 네. 외신에서 이거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지금 이번 대형 참사, 좀 참담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아픈 정부의 실패가 너무 큽니다. 그 단어도 더 다른 단어를 찾기가 어려워요. 예, 정부의 실패가 너무 큽니다. 우선 이 말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습니다. 누구 말인지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 때 한 말입니다. 8월 17일 날. 그래요? 얼마 안 됐어요. 8월 17일 날. 언제 한번 틀어야겠어요. 네, 8월 17일 날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국민들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명소리 전보다 눈 감아버렸습니다. 몰랐습니다. 비명소리도 안 들은 척이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자, 이번에 우리 국내 언론들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중계하듯이 방송합니다. 중계하듯이 뭐 압사가 어떻고 미끄러지고 술이 부서지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원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것이 이제 언론이 그 내용을 분석할 대목인데 외신 몇 가지 대부분의 외신들도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들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외신들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제일 먼저 이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면은 여기서 맨 앞에 나오죠. 대중참사로 보도했어요. 이후에 서울에서 단 한 명이라도 참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요 기사 중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정부의 준비 소홀과 전체 인파에 대한 관리 통제가 있었는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핵심을 짚어낸 거죠. 관리 통제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지금 뉴욕타임스가 같은 얘기를 보도하고 있고요. 한국 언론은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있지 않다. 이런 거 없습니다. 또한 영국의 BBC 방송 같은 경우에도 이건 가디언입니다. 그죠? 가디언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150명 정도가 숨졌고 여기도 정부의 관리 소홀이 핵심적인 사고 원인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 일정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디언도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BBC 영국 방송도 어떤 말을 했냐면 안전 기준이 있었는지 묻는다. 안전 기준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1,000명, 2,000명도 아니고요. 만 명, 2만 명도 아니고요. 10만 명이 온다고 하면 안전 기준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는 정보가 없는 거죠. 안전 기준. 또 군중 통제 조치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이쪽으로 아마 관심이 모아질 것이다.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 완전히 갑자기 후진국이 돼버렸어요. 후진국입니다. 우리가 그 100만 집회 그런 것도 다 여의도에서 열렸던 거 아니면 우리 촛불 집회 2016, 17년 아무런 사과도 없이 우리 쓰레기 다 치우고 그랬던 우리 국민인데 이 정권 들어와서 이게 완전히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요. 외국 사람들한테. 네, 또 있습니다. 프랑스 AFP통신 한 달만 하긴 그래 이번에 들어보니까 AFP통신은 경찰 200명이 배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네. 이 참사가 안전 불감증, 대비 부족으로 인해서 촉발된 인재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길지는 않지만 짧게 외신들은 핵심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짚어볼 대목이 뭐냐면은 지난해에도 코로나 와중에도 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해도 어땠을까요? 이 사진입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이쪽 보니까 마스크를 쭉 쓰고 지난해 행사입니다. 이때도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경찰들이 대낮부터 경찰 폴리스 라인을 치고 교통을 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많지 않아도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미리 가가지고 하루 종일 폴리스 라인을 치고 심지어는 이게 참석했던 사람들도 아니 뭐 대낮부터 경찰이 이렇게 나서나. 그런데 막상 보니까 질서 정리라이 끝이 났습니다. 큰 사고 나고 보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가 생각이 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때도 15만 명, 20만 명이에요. 사고 없었어요. 종북 주사파 정권이라고 하고는 했는데. 자,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것에 호불호가 아니라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때 지금 정부의 실패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앞서 갔으면 지금 이상민 장관 예년과 비교할 때 특별히 우려될 정도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자, 예년과 비교했다. 그럼 예년과 비교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했느냐? 그때 뭐 빼버렸어요.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마스크 벗고 난 다음에 해방된 상태 아닙니까? 훨씬 더 젊은이들이 흥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들뜰 수 있는 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청년들은 죄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알았다고 얘기하면 예년과 비교할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예년에는 대낮부터 경찰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소방과 경찰을 미리 배치하는 걸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소방과 경찰을 미리 배치했습니까? 미리 배치 안 했잖아요. 미리 배치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한 명이라도. 근데 이번에 미리 배치 안 했잖아요. 사고 접수를 듣고 출동을 한 겁니다. 그것도 출동을 못 해가지고 주변에 불법 주차가 많아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인파가 너무 이미 많이 차는 바람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서울시내 다른 지역에서 시위 때문에 경찰 인력이 분산됐다. 그러나 시위는 대부분 다 저희 때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이 300명밖에 없습니까? 서울에? 200명. 아, 200명. 네, 200명인데요. 정확히는 137명. 그것도 정복 입은 경찰은 58명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복 입은 거는. 그, 이렇게 이거 자 국민 이 대목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맹세기 중무장관의 발언치고는 상식 바뀐 것이 아니라 또 북미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사람,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요. 이상민 장관은요. 경찰력을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정권 지키기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촛불 집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번 주 금요일에 고등학생들 나와 중고생들 집회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딱 토요일 날. 딱 토요일까지 국가 애도기한 못 나간다. 그 말이야. 아주 머리는 잘 돌아가 그런 거. 네, 토요일까지 못 나간다. 참. 그래서 그 토요일에 관계자들 이게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이미 연기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정부가 이번 비극적인 참사를 정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이고 집회 취소하지 마시고요. 추모 집회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거요? 추모 집회까지도 막을 거예요? 네. 그건 막을 수 없죠. 아, 막아보라 그러세요. 예. 또 이번에 이태원을 카날로 두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사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국민의힘 출신이고 여성 구청장인데 잘 모르면 누군지. 좀 배웠다 그러던데? 학교도 있고. 아, 얘기하세요. 예, 예. 뭐를 배워요? 아, 좀 뭐 좀 배운 사람이래요. 아,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네. 가방 끈은 길대요. 네. 예. 아, 네. 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참담한 심경을 엎드려서 고개를 숙여도 부족한 바로 용산구청장입니다. 자, 10시 15분에, 밤 10시 15분에 처음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10명이 깔려있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0명이. 그때 박희영 청장은 몰랐어요. 새 내용을. 그것도 몰랐습니다. 10시 51분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 됩니까? 15분이면 거의 한 35분, 40분 뒤에 이때는 이미 깔려가지고 사태가 완전히 최악화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장으로 가서 10시 58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원회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응이라든지 거의 없었다.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면책을 위해서 부랴부랴 행자부 장관이라든지 지금 관계자가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결국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쇼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요. 하도 이제 언론에서 너 뭐했냐 그러니까 나중에 보도자료를 써 기자들한테 이메일 쫙 뿌렸다는 거예요. 나는 몇 시에 무엇을 하여튼 참 나와. 네. 참 네. 안 쫓겨나려고 하여튼 네. 그 사람 사보에는 그거 봐서 국민들이 자기 관할구에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죽어나갔다는 그 애통함과 비통함에 대한 생각보다도 나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적어도 이 정도 되고 또 내부에서도 위험하다라고 아마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청장은 바로 그 현장에 갔어야죠. 네. 현장에서 혹시라도 모를 또 더더욱이 마스크 벗고 난 다음에 그 해방에 대한 어떤 그 마스크로 해방됐다. 예. 그런 젊은이들을 볼 때 현장에서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고 난 다음에 그 40몇 분 뒤에 10시 51분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 이 정치인들은 말이죠. 뭐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럼 현장만 가면 되는 줄 아나 봐. 현장만 가면 다 면책되는 줄 아는 모양이야. 사진 찍고 그죠. 윤석열 현장부터 가잖아. 네. 자기가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 현장만 가고 밤에 새벽에 가서 전화 받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만 얘기합시다. 해외 언론들이 안전기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항상 안전기준. 아 이거 우리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기준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기준만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 해왔어요. 이 정권 들어와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예.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예. 인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됐느냐 전혀 없었다는 거죠.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그때 관리를 하려고 들어가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후진국 경 참사고. 진짜 이게 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 놓은 나라인데 이렇게까지 아니 CNN에서는 가리키더라고.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야 안전 기준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그걸 가리켜. 네. 네. 얼마나 한심하면 그렇겠어요. 예. 그동안 우리가 이런 대규모 인파들 많이 봤습니다. 다 했어요. 아, 사고 다 없었어요, 전혀. 아니, 뭐, 초벌집에다 봤잖아요. 그럼요. 우리 쓰니까 다 치운 국민들.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할로윈 이 행사가 이번에만 이랬었던 게 아니고, 계속 이런 것이 많았고,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요. 다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나서가려고 다 예. 안전 기준도 만들어서 작동을 시키고, 네. 인파에 대한 통제도 다 합니다. 지난해에도 네. 문재인 정부 때 경찰에 대낮부터 가가지고, 폴리스 아래를 치면서 전체 관리를 통제를 했습니다. 이번만 못한 겁니다. 이번만. 자, 박사님.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국민들이 혹시나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네. 희석화될 수 있으니까 레고랜드에 간단히 얘기합시다. 아, 네, 레고랜드. 한동훈과 윤석열 그 밤에 가서 술 드신 의혹 문제 그 얘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이것도 참사라서. 예, 이 김진태의 레고랜드. 무거운데요. 미치겠어요. 네. 언론에서 하나도 보도 안 해요.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 예. 아, 자,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 나쁜 정치가 무엇인가.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은 김진태와 강원도를 검색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쁜 정치가 어떤 것인가. 자, 무슨 얘기는 뭐냐면은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 보통 개발할 때 네. 시행사이지 않습니까? 강원 중도 개발 공사입니다. 이 강원도 중도 개발 공사가 네. 빚이 많아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다. 김진태 지사가 9월 28일 날 회생 절차를 신청했어요. 네. 부도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이 보정 채무가 2050억 원이 못 갚겠다. 아니, 부도 처리하겠다. 비청산 하겠다 합니다. 그때 이때 이제 보증 기간만 연장하면 아무 문제 없는 흑자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 나오니까 지방 정부가 보증선 채권도 휴지가 된다고? 큰일 났네. 지방정부는 국채하고 비슷합니다. A 트리플 플러스예요. 그럼요. 예. 자,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면 일반 사채 같은 경우에 회사채라든지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말 그대로 사채 시장이 먹통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네. 내다 팔아도 팔 수도 없는 거죠. 발행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50조 그러자, 플러스 알파인데도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50조 플러스 알파 유동성 공급 대책을 했는데도 이미 신뢰가 무너진 이 채권 시장은 여전히 경색되어 있는데. 이거 뭐 한 달 전에 추경호하고 얘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도 비상 경제 민생회에서도 이 얘기는 빼버렸어요. 관심이 없는 거지. 이 얘기 언급도 안. 저 이 얘기 원전 수주하는 것만 얘기하더만. 이 얘기는 빼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비상 경제 민생회야. 아유. 자,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냐면, 네. 이 사채 시장은요, 뭐든 천억, 이천억 하지 않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웬만한 무슨 뭐 해봤자 뭐 공기업들 또는 무슨 뭐 기금들 얼마 안 됩니다. 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쏟아지면은요 다 팔아버립니다. 네. 안 팔리면 더 싸게 팔아버려요. 네. 발행이 안 되다 보면은 채권시장이 네. 마비가 돼버려요. 이러면은 건설사가 부도가 납니다. 네. 증권회사가 부도가 나요. 그러면 더 큰 회사로 점점 부도가 돼가지고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부도 상태가 빠지는 거예요. 네. 이 말 한마디 갖고 있는 이른바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김진태 지사가 아무런 관계 금융관계 당국과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못 갚겠습니다. 이거 그냥 회생 절차였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정부 대책 세우니까 드디어 김진태가 왔습니다. 27일 날 베트남 출장 갔다 돌아왔어요. 네. 한 말, 아, 좀 미안합니다.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미안하게 됐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건 저 이거는 이제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내용도 익히 알고 계신 네.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혹시나 잊어먹을까봐 이 정권의 프레임과 언론의 프레임에 또 여러분들 또 괜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아, 그래요? 네, 정리를 예. 하면은 이제, 예. 이제 결론이 뭐냐면 사태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네. 자, 강원도 김진태 지사의 무지하고 오만한 발언이 국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가 핵심이고요.
자유민간 규제 완화를 외치는 금융당국은 손 놓고 있다가 거의 한 달 정도 뒤늦게 50억, 50조 플러스 알파, 50조는 발언도 잘 안 됩니다. 50조. 네. 또 하나, 지자체까지 디폴트 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채권시장 위기를 지금부터 진행형이다. 네. 김진태 지사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게 결론 내겠습니다. 네. 이거 언론에서도 보도 안 할 겁니다. 분명히 또 이제 이태원 참사 문제로 저는 그 민주당과 정치권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수구 언론,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 프레임에 갇히지 마십시오. 예?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마 또 정쟁을 유발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분명하게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은 바로 국회의 책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하면은 국회가 해야 됩니다. 그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지 이거 얘기하면 또 조중동에서 뭐 정쟁을 유발한다. 그 프레임에 또 갇혀갖고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사님, 네. 박사님 오늘 네, 좀 네. 우리가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우리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예, 사과 안 하니까요. 예, 예. 우리 죄송하고 예. 할 말이 없습니다. 명목을 예, 진짜 네.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우리가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